Welcome to Philippines. Welcome to Kailidu. Welcome to Boracay. Okay. 체크인 시간이 10시가 된다고요? 네, 12시까지. 피곤합니다. 저녁 비행기를 타고 도착해서 밤늦게 이동 중이라 피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따가 맛있는 바베큐와 시원한 삼미구의 맥주 석자 이상 꿀꺽꿀꺽 마실 생각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보라카이 섬에 도착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바람이 네, 피곤하지만 할래요? 지금 시간 11시가 현지 시간으로 좀 넘었습니다. 민가? 대화나도 볼까요? 일단은 지금 제 개인적으로 꽃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한번 찾으러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디야? 여기 없다. 어, 무시 못니? 아, 그러네. 이쪽으로 가자, 뱀부쇼. 아,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가볼래? 어? 여기 싼 데서 가볼까? 잠깐만. 여기 괜찮을 것 같아. 한번 더, 한번 더 가볼까? 뭐하죠? 일단 배고프니까 뭐 이런 거 하나 먹을까? 뭐 시절리 기회도 있어. 기회도 있어? 아, 이번 스테이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띄워먹어. 육즙이 살아있고 물량도 나고 감바스가 안된대. 감바스가 안된다고 지금 비보가 왔습니다. 어? 아 just only here this time. 아 this time just this time. 이거만 먹어야겠네. 그럼 생선구이 맛있잖아.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고추를 한 번 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고추 하나당 1,000원꼴인데 유량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3,4,000원 가격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가격입니다. 이건 20페소라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꼬치에 대한 품평을 해보자면 육즙이 살아있고 가격 대비 나쁘지 않다. 고기의 퀄리티도 괜찮고, 예, 맥주 안주로 최고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이프랑 저랑 둘 다 내린 결론입니다. 이 보라카에 오시면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밤에 맥주 한잔 하면서, 예. 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화이트 비치 앞이고요. 스테이션 2 앞쪽이고, 가게 이름 제가 이게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밤 12시, 1시에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지요. 네, 한번 클릭을 해보시죠. 과연 맛이 어떤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 표정은 뭐지? 무슨 고기인가 생각하고 있었어. 아, 근데 맛은 고기 어떤 고기나 맛이 비슷합니까? 연어. 연어? 훈제 연어? 의외인데? 진짜? 훈제 연어. 약간 가자미랑 비슷하지 않아? 가자미? 훈제 연어. 훈제 연어? 어. 훈제 연어 맛이 어떻지? 약간 고소한가? 일단 저도 한번, 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민물고기 맞네. 약간의, 아주 약간의 비린내 약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분 좋은 비린내라서 평소에 고등어 구이만 먹었던 저한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간도 적당히 잘 되어 있고 맥주 안주로 괜찮습니다. 제가 연어는 제가 잘 모르 기억은 안 나고 어떤 맛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정확히 저도 기억이 안 나요. 한번 다들 와서 한번 드셔보시고 한번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끼들이 많이 달라붙는데요. 이럴 때 딱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Already Korean guy. Already Korean guy. 알겠죠? 예. 마늘이 기분 좋습니까? 하다가 마음에 들면 들어가서 마음 편하게 시간을 먹고 싶은 것도 바로 이 매력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 해봅니다. 예, 한 저는 개인적으로
sorry, it's DJ.